지금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승복을 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특히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승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를 물을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승복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0, 80%가 대통령이 파면을 원하고 있고 또 그 파면 절차를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그 결정에 승복하게 하는 결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고 그 다음 촛불 집회가 열릴 때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결정 자체에는 법률상으로 뭐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승인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결정이다라고 방치하고 우리의 국민들의 요구, 주장, 운동을 멈출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한 국민들의 행동은 계속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네. 그 결정을 따르기로 우리가 법률로서 혹은 헌법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저는 이게 법치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그렇지 않게 들립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자체가 법제도 또는 그 법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즉 국민주권의 원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기관과 정치인들, 행정가들은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다라고 보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 된다면 국민들로서는 그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고 퇴진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촛불을 드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제 결정 났으니까 따르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신념을 가진 법관이 그걸 무죄로 방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들의 90%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처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항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가 관철되는 이유입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하야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지도 좀 있으신 건가요? 이미 국민들은 탄핵 이전에 퇴진 운동, 네.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하야 운동을 네. 해왔는데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니까 퇴진 주장을 잠깐 접어두고 있는 거지 네. 본질적으로는 퇴진 자체를 원하고 있었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합법적 과정을 통한 탄핵이었을 뿐이지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부결됐다고 해서 또는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대통령 퇴진을 위한 투쟁 또는 그 운동 자체를 멈추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네. 태극기 집회라는 거에 나오시는 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정치인으로서 인용됐을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승복시키고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시키느냐도 과제일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분들도 이게 잘못된 것이고 억울하다라고 해서 복의운동 또 복권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 났으니까 국민이 원하는 바에 의한 결정이므로 당신들은 더 이상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억울하면 탄핵 결정을 왜 했냐라고 해서 꾸준히 항의하고 또 집회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